아, 네. 저는 지금 완벌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대현이라고 합니다. 개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어, 이거 수저통에 소독이 되나 봐요. 눌러보세요. 어구.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 아, 저희 5시 오픈, 그리고 12시 마감인데, 재료 소진하면은 그 전에 마감하기도 합니다. 껍데기는 제가 꼭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껍데기를, 나는 껍데기 못 먹는데 라고 하신 분들도 저희 가게 껍데기 드셔보시고 생각을 바뀌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정말 이건 추천드립니다. 아하! 이건 소금 그라인더인데요. 소금을 좀 뿌려줘요. 그냥 야채 안 타게만 뒤집어지고 계시면 됩니다. 고기는 다 조리해서 금방 드릴게요. 다른 매장을 굽는 걸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완전히 조리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차이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는 이제 완벌집만의 조리 방법이라서 그 무작정 이렇게 철판에 굽는다거나 뭐 숯불에 굽거나 이런 조리 방법이 아니라 완전 또 다른 조리 방법이라서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껍데기고요. 껍데기도 바로 드시면 됩니다. 네, 껍데기는 보통 카레가루나 콩가루에 많이 찍어 드시고요. 양념삼겹살은 이거 마늘장에 많이 찍어 드세요. 저희 이제 껍데기집인데 보통 이제 껍데기 드셔보시면 간장 양념을 하는 껍데기들을 아마 주로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고추장 베이스 빨간 양념 껍데기를 드셔보실 수 있는 껍데기집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고깃집 돌아다니다 보면 초벌해주는 곳들은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 구워주는 완벌을 해주는 고깃집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이 이제 껍데기는 굽다 보면 이제 튀고 기름 튀고 막 옷에 고기 굽다 보면 냄새 나고 이러는데 다 구워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완벌이라는 이름으로 완벌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벌이랑 완벌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초벌은 진짜 애벌 한번 처음에 살짝 굽는 거고요. 이제 완벌은 다시 또 구울 필요 없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완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삼겹살 맛이 아니야. 아닌데? 맛이 달라? 이거 먹어봐야. 이거 병따개 먹어요. 클릭 같아. 사무실에서 맨날 보던 클릭. 한번 방에 가고 하지 말아요. 생각하다 거품 먹은 짠!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한 번도 안 먹겠다. 아, 진짜 특이하다. 산무에 삼겹살에 껍데기도 같이 해서 마늘까지.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 진짜 행복하다. 행복하다. 껍데기 원래 쫀득이 났다. 껍데기 원래 잡내 때문에 잘 안 먹었었는데. 꼬리는 중간에 떼 있어서 주시면 되세요. 이 지금 돼지꼬리를 족발 육수 양념에 졸여서 족발 맛이 나는 거에다가 이제 거기에 조금 더해서 불족 맛이 나는 돼지꼬리라서 꼬리라고 말 안 하면 꼬리는 절대 못 먹어요. 식감이나 맛 자체는 족발 뼈 씹는 느낌? 완벌집은 지금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조금 더 옆으로 오셔서 옛날 남부경찰서 있는 데에서 두 블록 뒤로 오시면 됩니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예요. 당신 고기 있어줄래요?
1, 2, 3, 4, 5, 6, 7.